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24일 아침 기도 시간입니다. 아침에 안식일학교로 영혼을 얻으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안식일학교 교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그리스도와 협력해야 한다. 생기 없는 형식적인 신앙에 만족하지 말라. 안식일학교의 목표는 영혼의 수확이다. 운영 순서에 장비가 나무랄 데 없이 바람직하더라도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그리스도께로 이끌리지 않는다면 그 학교는 실패한 것이다. 영혼이 그리스도께 인도되지 않는다면 정상 형식적인 종교의 영향으로 그 마음은 점점 더 메말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교사는 협력해야 한다. 학생들이 성령의 호소에 응하여 예수님이 들어오시도록 마음 문을 연다면 그분께서는 이해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일깨워 주실 것이다. 교사의 일은 단순하지만 예수의 성령 안에서 그 일을 수행한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활동하시어 그 일에 깊이의 효율이 더해질 것이다. 안식일 학교에는 개인적으로 힘써야 할 일이 많다.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식되거나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교사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학생들의 회심을 위해 따뜻한 마음으로 뜨겁게 일해야 한다. 안식일 학교 사업이 단순히 허세에 불과한 게 아니라는 증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것은 그 열매로 입증될 것이다. 학생들의 특성과 활동으로 평가될 것이다. 안식일학교에서 학생들은 책임을 맡아서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한다. 청년들이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뒤 초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남을 돕는 법을 익히게 하라. 이런 활동으로 그들은 재능을 발휘할 수 있고 계획을 세우는 법, 동료의 유익을 위한 계획들을 실행하는 법을 익힐 수 있다. 학생들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가게 하라. 어리석은 대화에 가담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이들을 인도하게 하라. 아멘입니다. 예. 안식일학교 사업에 관한 증언 47쪽부터 48쪽. 예. 안식일학교 예. 안식일 날 아침에 좀 일찍 시작되는 그 학교에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이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서로 가지고 있는 재능을 서로 나누는 그런 역할을 하기를 예 성령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로 대만의 정남웅 심은정 선교사부부 한글판에 참여하는 영혼들의 영적인 관심이 일어나서 열매 맺기를 예, 기도하는 그런 저기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선교사로 인간 나라의 선교사로 오셔서 그 불법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이 그 과정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보니까 서로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이기심을 부리면서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또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아픈 마음들이 우리 몸이 그것을 이겨내지를 못하더라고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첫 번째 죽음은 잠자도록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시도록 우리 예수님 아들 세 분이 아버지 아들 세 성령님 세 분이 구원의 계획을 구속의 경륜을 계획에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셔서 여인의 뱃속에서 10달 또 목수의 아들로 30년 그리고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그 모든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랑이 제시하는 사랑의 법을 지킬 수 있다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쉽지 않지만 하나님과 협업을 하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가장 모범적인 인간 세상의 모범자로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우리 예수님, 이 아침에도 귀향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이미 법을 어겨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서이 시간과 공간을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으니 우리가 마음대로 살겠지만 그래도 이 시간과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이 아침 또이한 주일의 첫날 하나님께 맡기려고 지금 예수님처럼 흉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고 가신 주기도문으로 이 아침 문을 엽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 곳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아침 너무 찬란하고 예쁜 아침입니다. 아침부터 바쁘게 앰뷸런스 소리 나고 그렇습니다. 내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도울 수도 없지만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 지도자들 또 주변의 지역사회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어제 로마린다 교회의 50주년 기념으로 모든 교인들이 동참해서 음악회도 또 손님들도 초대해서 말씀도 주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같이 가서 노래 어려운 노래들을 한네 곡을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이 해야 될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할수 있는 그런 밝은 그런 노래들을 어찌됐든 나중에도 또 많이 할수 있기를 기도하고 우리 딸은 바이올린을 하면서 곡을 한 대여섯 곡을 하는데 아주 녹초가 됐을 것 같아요. 어젯밤에 6시까지 하던 것 같더라고요. 어찌됐든 수고했고요. 우리도 또한 그 교회에서 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그리고 이웃과 일가와 친척과 친구들 우리 소중한 가족들 오늘도 하나님 뒤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가 이끄시는 대로 어린 양이 이끄시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정확하게 그 예언대로 그 땅에 그 시간에 또 이제 오시는 예수님의 오시는 때는 우리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으니 거기에 맞도록 우리가 함께 빛을 비출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하게 서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또 주의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수고했던 우리 큰아들 또 막내아들 자기들 있는 곳에서 수고하느라고 애썼고 오늘 좀 쉬면서 또 다시 한 주일이 시작되는 때 화이팅. 우리 딸도 열심히 하느라고 애썼고 내 아이들과 함께 또한 엄마로서 있는 곳에서 열심히 화이팅. May God bless all of you. 아멘. 정확하게 끝.